일단 네. 그거는 고정로라였고 저희가 하는 건 제가 뭐죠? 그 댄싱이나 기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완전 자신은 못해요. 9분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확답은 못 드리고 또 오늘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 보시면 태극기가 지금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 불안하긴 해요. 지금이 10시인데 3m 세크 분다고 돼 있는데 야 우리가 타는 12시에서 한 2시는 7m 세크 정도를 예상해요. 그 정도면은 그 정도가 얼마예요? 거의 자전거가 날아갈 수준인데 이거 나중을 잡아볼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왕 해보고 그냥 부딪혀보자 예. 해야겠네요. 또 그때 더 뭐,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이제 더 추워지면은 기록이 더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보죠. 네, 한번 부딪혀보고 네. 되면 상황이 너무 여의치 않으면 네. 중단을 하더라도 그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락입니다. 하이 삭발 여러분들 저는 지금 그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 그 지옥과 같은 코스입니다. 제가 예전에 비텔리에서 이제 그 이미지로 해가지고 한번 9분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한번 도전하기 위해서 일로 왔어요. 아,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날씨가 진짜 악조건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저 추워 죽겠고요. 지금 몸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도전할 겁니다.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이 방지턱 바로 바깥에 저 하얀색 라인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있는 끝까지 2.5km 정도 되는 코스를 돌 건데 일단 저를 코칭해 주실 이재일 프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춥죠? 춥겠습니다. 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정말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자 그래도 이 난관을 저희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만 구독자들이 응원하는데 뭐 이 정도 그렇죠. 바람쯤이야 뭐. 그리고 저도 또한 안전모 쓰고 최대한 이제 코칭 받고 앞에 혹시 모르니까 차를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다 맞춰진 거죠? 이거는 쉬운 거, 이거 아래 건 어려운 거? 예, 아래 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네. 실제 밖에서 오르막 천 타시는 거죠? 네. 예. 마랑의 도전. 자, 고! 출발! 하나 둘 자 페이스 유지 최대한 짧게 가세요. 하나 둘 최대한 짧게 하나 둘 여기가 역방향이라서 바람이 예 네. 바람 많이 불어요? 네, 느껴져요. 바람이 저한테 오는 게 하나 둘 느껴지면 안 됩니다. 붙어서 하나 둘 자 호흡 크게 자 안쪽으로 최대한 가볍게 호흡 크게 하시고 하나 둘 안 되겠는데 아니야 괜찮아 댄싱 못 하시니까 호흡 크게 자 너무 초에 연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 크게 하나 둘 땅 보지 마시고 멀리 보세요. 하나 둘 이제 약간 완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힘 빼시고 돌리세요. 자 상체 힘 빼시고 호흡 크게 지금 약 600m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호흡 크게 이제 평지에서는 금방 시간이 가요. 자 이번 고비만 넘기면 평지예요. 호흡 크게 하나 둘 자 스쿼트 한다는 생각하세요. 하나 둘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 호흡 크게 하시고 자 이번만 고비 코너만 지나면 평지 나옵니다. 자 꿀맛 같은 평지 같은 힘을 썼을 때 시속이 10km 정도 더 나와요. 하나 둘 호흡 크게 하시고 하나 둘 테이프 들어 자 호흡 크게 하나 둘 할 수 있다
둘, 하나, 둘. 아까 말했듯이 왼발, 오른발의 힘이 정확히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이제 호흡이 풀리면서 다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만 올라가면 내리막이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호흡 크게 하시고. 이제 1km 지났어요. 이제 1km 지났어. 예, 아, 바람이 오늘 좀 너무 많이 불고 바람님이 이 도로를 많이 안 타보셨기 때문에 좀 겁을 먹은 것도 있고 오늘 또 바람이 무지하게 부네요. 오늘은 거의 뭐 타이어를 끌고 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좀 편하죠? 자, 골반 엉덩이로 많이 힘을 쓰시고 페이스 유지하시고 마지막 제가 한 300m 남았을 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세요. 호흡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꼭 기록을 깨는 게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더 원하는 거예요. 호흡 크게 해주시고. 바람이 많이 지쳐보여요. 맥박은 한 180, 한 5에서 8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자, 거의 마지막 코스라고 보시면 돼요. 호흡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지금 기어는 더 이상 가볍게 못 돌릴 정도로 거의 지쳐 있어요. 아무리 가벼운 기어지만 오르막에서 데미지를 계속 맞았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하나, 둘. 자, 호흡 크게 하시고. 자, 일단 가짜 팔각정이 나왔습니다. 가짜 팔각정. 이게 가짜 팔각정이에요. 진짜 팔각정은 아니에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이 언덕만 지나면은 아까 결승 지점 봤죠? 그거 나오니까 정신 차리시고 호흡 크게. 하나, 둘. 하나, 둘. 다 왔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밟고 땡기고 땡기고 밟고 밟고 땡기고 땡기고 밟고. 자, 진짜 나왔습니다. 자, 여기만 지나면은 아까 거기 주차한데. 자, 이제 라스트 인터벌. 다 짜낸다고 생각하세요. 다 짜낸다. 내 몸에 있는 참기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낸다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꼴이 나고 눈물 흘리셔도 됩니다. 사이클이 이렇게 힘든 종목이에요. 네, 우셔도 돼요. 너무 크게 하시고 다 왔어요. 차 나오는 거 보이시죠? 힘내시고 인터벌. 야, 우셔도 돼. 우셔도 돼. 아, 너 울어도 돼요. 13분 23초! 13분 23초! 그래도 저는 마랑님의 눈물을 봤어요. 마지막 200m 지점에서 그 땀으로 숨기려고 그랬지만 저는 그게 눈물인 걸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 마랑TV를 이끌어 오시는데 얼마나 어깨가 무거웠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보세요. 이거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아무래도 비텔리에서 할 때는 고민이 나았지만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또 이제 자전거 조종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댄싱을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마랑의 도전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깨끗하게 제 실패에 승복을 하고요. 사이클링이 무시할 수 없다는 운동이라는 걸. 아니 근데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전 과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걸.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지금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한번 이런 도전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네. EJ 프로님 또 유튜브 가가지고 네. 좋은 영상 배워보시고. 자, 제가 세팅 잘 같이 드리니까. 네. 오늘 처음 저도 처음 와서 코스를 봤는데
유튜브나 영상으로 접했던 그런 코스하고 또 직접 와서 보니까 아, 자전거를 안 타셨던 분이면 더더욱 저같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자전거를 타는 선수도 이 정도 코스면은 절대 쉬운 코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완주를 하셨다는 게 저는 정말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북악에서 크리스틀이었습니다. 로우바. 저희 거쳐서 가져가죠. 지금까지 북악에서 크리스틀이었습니다. 프로 선수 고재준이었습니다. 마랑 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우바. 패배의 원인은 날씨가 너무 추워. 저도 나레이션 하면서 추워가지고 눈이 탁탁 그대 닭살 도는 것 같아요. 마랑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무줄도 여름 같은 경우는 되게 절절하잖아요. 겨울에 수축이 되듯이 그 땡땡 굳은 다리로 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거의 타이어 끄는 수준이었어요. Need someone to hold my horses. Cause I go fast, yeah, I go hard. Wanna find some peace, so I pray to God to find a way to fix it all.